네, 이번 시간에는 뷰포트 설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와이어프레임, 음영, 렌더뷰 설정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예제 파일은 유튜브 정보란에 링크가 있고요. 네이버 카페 첨부 파일입니다. 역시 오버전으로 저장했습니다. 처음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개체가 보일 겁니다. 퍼스펙티브라는 글씨 우클릭하시면 와이어프레임부터 레이트레이스드까지 여기가 이제 뷰 설정에 대한 건데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위에 세 개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뷰, 음영 뷰, 그리고 렌더 뷰입니다. 이세 가지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레이트레이스드는 실제 렌더가 되는 뷰를 말합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와이어프레임 뷰고요. 음영 뷰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뷰를 W라고 쓰고요. 음영뷰를 S라고 쓸게요. 쉐이디드니까. 와이어프레임 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은선이 보입니다. 은선이라는 거는 요 선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큐브에 의해서 가려져서 안 보였었던 요 선들 모두 은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파악 어렵다. 이와 반대로 음영뷰 같은 경우는 이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은선이 안 보여. 그리고 대신에 전체적인 형상 파악이 쉽겠죠. 덩어리가 매스로 보일 테니까. 이거 두 개가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요. 렌더뷰 같은 경우는 그냥 렌더한 것처럼 이쁜 이미지가 보인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렌더뷰가 오버전 파일을 열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사이클스라는 렌더러가 라이노 6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6 버전 6.0 쓰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오른쪽에 렌더링 스텝이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Reset to Default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얘라고 합니다. 그럼 라이노 6 사이클스 렌더러에 맞도록 기본 설정돼서 라이노 5 모델링이더라도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와이어프레임부터 음영, 렌더에 이르기까지 요세 개의 왔다 갔다 뷰포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와이어 프레임 WF, 음영뷰 쉐이디드 같은 경우는 SF, 렌더뷰 같은 경우는 RF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의 F를 따서 그대로 라임을 만들었습니다. WF, SF, RF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이런 명령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명령어 실행 중에도 언제든지 개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입 가능.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뭐 박스로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실린더로 모델링을 하는 도중에, 심지어 카피나 무브 같은 명령을 실행할 때에도, 다른 명령어가 실행될 때에도 뷰포트 설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건물 사이에, 여기 사이에 건물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도 스케일이라면 이게 엄청 큰 건물이겠죠. 와이어프레임일 때, 음영뷰일 때는 건물 바닥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 박스를 그리려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요, 박스 명령으로 두 번의 클릭으로 박스를 사이에 만들고 높이를 잽니다. 이때 지금 명령이 실행 중이죠. 그쵸? 실행 중인데 SF 또는 RF로 넘어와서 명령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입해 가지고 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와이어프레임 넘어와서 박스 이번에는 음영으로 볼까요? 대충 요 정도 높이면 될것 같아. 클릭. 다른 명령 실행 중에도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게 뷰포트 변환 명령어들의 장점입니다. WF, SF, RF. 다른 명령어 실행 중에도 쓸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거한번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